반갑습니다. 구루밀의 다육 일상입니다. 오늘도 꽃과 함께 행복한 하루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이제 조금 까칠한 아이들이 몇개 있어요. 그닥 까칠하진 않는데 생긴 것이 좀 까칠하게 생겼죠. 뾰족뾰족 침도 있고 해서 좀 까칠한 이미지를 주는 우리 선인장들. 몇 종류 있어요. 좁은 베란다다 보니까 뭐 그다지 뭐 애들이 환영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또 꽃도 꽃 피우면 꽃도 예쁘잖아요, 선인장들이. 먼저 우리 백도선들 소개해 드릴게요. 참 풍성하고 예쁘죠. 조금 더 햇빛이 보면 더 예뻐질 건데 그나마 이런 환경에서 잘 자라줘서 고마운 아이들이지요. 백도선 엄마의 엄마, 얘가 엄마인가? 그리고 또 여기 자구들 떨어진 아이들 심어주니까 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자구 내면서 너무 귀엽게 자라고 있죠. 너무 귀여워요. 토끼처럼 귀엽죠. 백도선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얼망졸망한 꼬맹이들도 있답니다. 예쁘죠? 얘들은 손만 대면 뚝뚝 떨어져서 그냥 여기 작은 데다가 심었는데 그 옆에도 또 떨어진 아이들 또 따로 심어놨더니 지금 또 애기들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좀 마른 듯한데 제가 진짜 물을 푹 줘야 되나. 우리 선인장들 물 많이 주지 않잖아요. 오늘은 물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 좀 통통해지게. 이 아이는 황금사라고 해요. 햇빛 좀더 보면 이게 주변 이 털들이 아주 침들이 노랗게 빛이 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햇빛, 베란다 햇빛이 그다지 겨우 여름이라 좋지가 않네요. 그리고 귀여운 꽃을 달고 있는 등심환이에요. 등심환. 너무 사랑스러운 꽃을 달고 있어요. 그리고 요 비화옥 형제들도 지금 꽃대를 물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꽃대. 어머, 얘들이 꽃이 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꽃대를 두 개, 세 개, 세 개씩 뭐 이렇게 달고 있어요. 꽃이 기대되는 아이네요. 그리고 이 담호환도 꽃이 예뻐요. 이거 좀 멀리 진주에 있는 밴 동생이 보내준 아이인데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침이 건강해 보이죠? 이 선인장들이 침이 이렇게 건강해 보여야 잘 자라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나름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도 나름 선인장인데 애기 조그만 아이 키우 자 콩분에다 심었더니 또 나름대로 잘 자리 잡고 자라주고 있네요. 등심환이에요, 이 아이도. 근데 이 아이도 꽃대를 물고 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꽃이 필것 같고요. 그 옆에 또 장군이라는 이름의 선인장이에요. 지금 쬐끄만 아이 이제 떼서 심어 놨는데 애기 장군이죠. 애기 장군 앞으로 크게 될 장군입니다. 귀여운 꽃기린과 소정이에요. 소정. 꽃기린은 거의 큰 아이들이 많죠. 근데 저는 아주 작은 화분에서 아주 작게 키우고 있답니다. 계속 꽃 피어지는 이쁘고 착한 아이죠. 꽃을 보려면 이 꽃기린을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조그만 소정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잘하는 듯, 안 자르는 듯, 자기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선인 친구네 집에서 떼와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아주 자구도 숭숭 잘 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또 찾아서 알았었는데 또 까먹었네요. 옆에 이 아이 손바닥, 이 선인장들도 이제 키 크는 게 싫어서 잘라버리고 또 잘라서 나눠줘 버리고 그랬더니 아래 잎이, 아래 잎장들이 튼실한 것 같아요. 또 새순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네요. 전동이라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좀 까칠하게 생겼죠. 그래도 얘는 다육이랍니다. 아주 꽃들도 아주 이쁘고 앙증맞은 연노란 꽃들을 달고 이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보들보들한 털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털이랍니다. 가시가 아니고요. 애들은 다육이에요. 저는 선인장이 아니랍니다. 얘는 전동금이에요. 금이라 색깔이 약간 노란 색감이 들어가 있죠. 같이 조금 노란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네요. 언제 이렇게 꽃들 많이 물고 있었는지. 저기 그 여기 그 화분다리 위쪽에 있으니까 제가 잘 못 봤나 봐요. 오늘 영상 찍으면서 또 예쁜 꽃들 보네요. 우리 이 꽃들, 이거 꽃들 때문에 우리 다육이들이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육이가 1순위였는데 요즘은 꽃들 때문에 또 그래, 너무 예쁘잖아요. 이 백도선 아가들 좀 보세요. 지금 찻잔 거름망에다가 제가 심어줬더니 이렇게 살아있다고 애기들 이렇게 머리에 이고 있네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